자무카가 모은 병사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대군이었다. 서전에서 자무카 측 연합군과 전초전을 벌인 몽골 케레이트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었으나 어느 쪽도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었고요. 주력 부대가 꼬이텐 평원에서 헤르넨강 하류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몽골과 케레이트의 거점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자무카는 그곳을 미리 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력끼리의 결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완간. 우리 몽골군이 자무카를 맞아 싸우려고 합니다. 완칸께서는 여기서 쉬십시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자무카를 그렇게 만만히 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 만만하게 보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싸워야 되니까 칸의 건강이 해로울까 염려돼가지고 내가 노인이라서 걱정이 된단 말인가? 잘 듣게! 이번 턴에, 아니 이번 스테이지에서 난 죽을 걸세. 왜냐? 그 사망 플래그가 섰네. 물론 나는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 그러나 전투 방법이나 경험은 자네보다 앞서 있어. 이럴 때는 경험이 중요한 게야. 어른의 지혜. 이 전투는 패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야. 자네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 완칸. 지난 반란 사건 이후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 패기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구나. 자극하지 말자. 딸추트족은 아직 후방에 남아있다는 첩보를 받았네. 내가 허장성세를 꾸며 자무카의 본군을 상대하러 가지. 이때 죽나보다. 본군 잠깐 시간 끌려고 갔다가 죽어있는 거 아니야? 타이추트 털고 왔으니까 죽어있는 거 아니야? 저 지량만큼은 늙지 않았군. 대단한 비책이다. 그래요. 뭐야, 귓속말로 서로 대화하는 거야? 어떻게 대화를 하지? 그래요. 아직 형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었죠. 타이추트를 치겠습니다. 완칸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구만. 아버님께서는 언제부터 말만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저쪽은 너무 더 늦는 것 같아. 후이스연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또오레칸 이 몽골 그 통일에 가장 가까웠던 사나이예요. 아시죠? 또오레칸 죽어가는 저 양반이 갑자기 태무진이라는 놈을 보더니 바뀐 듯이 달라지셨어. 설마? 태무진이 거느리는 몽골군은 야음을 틈타 오농강 중류를 거슬러 올라가 타이추트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각 부대의 전령들은 급히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에스카이 바토르 사후 일족을 배신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탈크타이. 장성한 태무진은 드디어 탈크타이에게 복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사르 태무게 벨크타이.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조주전처럼 일족이 다 강제 출진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탈크타이가 우리 일족을 초원에 방치해둔 일을 기억하지? 그 일은 죽어서도 잊지 못해. 나는 비록 어렸지만 그때 일은 생생히 기억해. 배신자 탈크타이를 치는 것은 어머니의 소원이고 우리가 사는 목표기도 했어.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다. 모두들 이 사실을 머릿속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제가 호위하겠습니다. 수령님 신상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죽지. 가문을 더럽힌 배신자를 제 손으로 없애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너는 우리 가문이 아니야. 넌 손님이야. 그나저나 지난 전장에서 나타났던 그 타이추트 궁수 말이야. 질코타이라고 했던가? 질코타이였어. 그래, 너도 이번 싸움에 출진하도록 해. 우린 서쪽에서 공격, 놈들은 소수? 하지만 질코타이가 있다. 내 아버지와 형님 계시다. 그 두 분과 연락이 닿는다면. 어? 아군으로 들어오나? 소르칸 실라와 누구더라? 내가 보니까 차가타이의 낭열천과 반룡과 이거 사치예요.
너는 단창과 가죽갑옷이 어울려. 박룡곽과 낭혈창 누가 어울리느냐? 수부타이가 어울린다. 주둥이 붙어있는 애가 하면 좋은데 주둥이 붙어있는 애 중에 기병이 없죠. 그리고 반룡갑은 아직 원거리가 없기 때문에 얘 주자. 그리고 제르메에게 낭혈혼. 다 강제 출진이네. 얘네는 그 인식표 안 매겨도 되겠죠? 각성량 10개. 얘네가 강제 출진하네. 시포장 수부타이 진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꾸빌라이로 할까요? 아, 또 그 정리해 놓으셨네요. 카사르는 질코타이와 그리고 티라우는 가족상보. 진해 중국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꾸빌라이가 주동이기 때문에. 탈크타이의 파워가 저기 보이는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버지 소르칸 신라와 형 친배의 군사가 후방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탈크타이에게 미움을 받아서 후방으로 밀린 것 같아요. 제가 군사의 일부를 이끌고 와서 아버지와 형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곳 싸움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돼요. 싸움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군을 상대하고 있는 또오릴칸이 무너질 우려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지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후방이 이렇게 있어요. 티라운을 후미로 보내야지 재밌는 이벤트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티라운을 후미로 보낸다. 2번 주면 더 준다고요? 뭐 줘요? 뭐 줄 건데요? 자, 샛길로 보내고 그 사이에 또 오릴칸은 어쩔 수 없죠? 진해도 가면 어떡해? 아, 나 위치 잘못 넣었다. 질코딸 오농강의 귀신 태무진, 네 놈만 죽이면 이 싸움도 끝낼 수 있겠지. 불쌍하게 되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네 무덤이 되겠구나. 필살 주배. 아하! 마을에 있었는데. 아, 수령님 필살 주배 맞고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화살이 정신이 필살 주배 제기랄. 일칠 코타이가 실패라다니 목숨을 부지하기는 힘들 것이여. 각성약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 독화살의 여파로 점점 의식이 흐려서 갔다. 제르맨은 상처가 난 곳에 피를 빨아 뱉어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아시죠? 수령님 정신이 드십니까? 목이 타는구나. 이곳에는 마실 물이 없다.
에잇!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에잇! 타이츠투족의 파워로 향했습니다. 옷을 모두 벗어버린 채. 몰래 물을 훔쳐요 여기서? 응? 좋아, 마일주다. 옷을 모두 벗었기 때문에 제르멘은 몸을 숨겨가면서 도망칠 수 있었다. 왜죠? 투명인간이에요? 옷을 벗었는데 왜 숨겨갈 수가 있죠? 옷을 입으면 들키나요? 투명이었네. 그야말로 제르메의 기지가 발휘된 순간이었다. 뭐 무장을 막 다 벗고 해서 뭐 날쌔게 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몸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따뜻하구만. 아니 제르메 어쩌요? 옷을 벗고 있는가? 아직까지 안 입었어 얜 또. 수령님께 마실 것을 구하시길래 적의 진지로 갔었습니다. 그것이 벌거벗은 거다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만약 적에게 발견되어도 몽골 군사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도망쳤다고 대답한다면 적도 납득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 잡혔을 때, 아 나는 사실 포로였는데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칼퇴할 때도 옷을 다 벗고 하면 알아보지 못하겠죠? 고문을 가하여 수령님의 의식처를 물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했구만. 너는 하늘이 내게 준 개야. 언젠가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지.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 같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 사구 중에 한 명이에요 제르메가. 사구. 어? 보물 박스? 궁금한데? 보물 박스? 이거 아직 공격 안 하면 나중에 그거 될 것 같지 않아요? 혼란 같은 거 걸릴 것 같잖아요. 아! 이거 설정 안 했다. 끝나고. 예인병. 아! 미친. 얘가 계속 MP 회복해주잖아. 질코타일 두 번 하죠? 토석. 저장. 저장해 놓죠. 카사르 질코타일.
몰랐지. 아. 두 번 때리고. 힐이 없죠. 아니 정진 여기 있는데 어떻게 써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정말 얘 죽을 것 같은데. 아 못살아. 시어머니들 때문에 못살겠어요. 불벼라. 오 막았어. 뒤질 뻔. 이게 뭐 명중률이 그렇게 안 높다? 실라. 아버님, 형님. 네, 아우구나. 자, 텁시다. 군량고 쪽이 뭐 빼앗겼다고 하면 이제 또 물음표 물음표 이 지랄. 덕분에 우리 부자는 달끝하이에게 시기를 받았지만 그래도 든든했단다. 달끝하이만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순 없다. 하지만 나와 친배가 적들을 동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때를 노려서 공격하거라. 궁병부대 귀엽죠? 타이치2의 병사들은 들으시오. 저 앞에 몽골의 대무진칸이 이끄는 군대가 당도해 있소이다. 태무지칸이 누구 오이까? 마토르의 적자 이올시다. 몽골의 칸이 되셨소.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살 길을 찾으시오. 태무진칸이시오. 디라운, 아비는 이만 물러가마. 그렇다. 신라의 말이 맞아. 하지만 탈크타이님이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놈들 동요하지 말라니까 꼭 동요하는 놈들이 있어. 어? 꼭 동요하지 말라고 하면 꼭 동요하는 놈들이 생긴다고. 결국 동요했구만. 아이씨. 티라운이 성공했구만. 자 쓸어버리자. 자기도 동요해버림. 근데 웃긴게 아니 동지들을 죽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지 손에 피만 안 붙여지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 혼란스럽게 하고 얘네가 우리 편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다 혼란된 틈을 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게 초원의 법도야. 어? 이 자식아. 알았어요. 정진 한번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됐죠? 이거 하나는? 앞으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이놈아. 아 반격하세요. 또 때리게. 뭐지? 적전멸. 하나 둘씩 깨어날 텐데 이제. 아 좋아 좋아 느낌 있다.
가사를. 도구 밀. 준내게 달려서 벨크타이 쿠빌라이 도구 도구 측량 도구 빌. 저 턴이야? 여기 25가 도구 빌. 아니 아까워 콩. 신라 이 새끼. 아 같이 좀 공격해 주지 그냥. 어차피 죽일 거면. 신라 이 새끼 진짜 만든 자꾸 줄타기 하는 거 이렇게 꼴보기 싫지. 아, 저장해 놔야지. 이거 공격 되는데. 아 참 속이가 또 상하네. 아. 낭비 낭비 보소. 아! 접하고 접하고. 아 이거 잘 이거 지켰으면은 다 털었는데. 지성 밀 먹고 갈까요? 밀 어때요? 밀 먹고 가기 지랄이죠. 저 보물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밀이에요, 밀. 아, 밀이에요. 아, 밀이에요, 밀. 왜 필살기야 얘는 또. 아 진짜 씨. 짜증나게 하네 또. 아. 저 하나 남은 게 결국 죽였잖아. 내가 다 털었으면 털린 건데 원래. 왜 더 어렵지? 소수라고 했는데?
27이야 티라운. 미쳤다. 아 얘가 씨. 날 짜증나게 하시겠다. 박수 무드를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각성으로 풀어주거든요. 푸눅. 아 풀렸다. 뚜뚜뚜뚜뚜뚜뚜. 낙석 바지. 낙석 많이 받아줬죠? 돌면서 질코타 있는 쪽으로. 대보급 팻무게 안 키워가지고 약해요. 애들 맵이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높지? 너덜치야. 해무지 숨지면 끝이에요. 예. 숨진데 뽑아. 짜증나게 잘하는데. 잠깐만. 이거 맞추면은 대화 하나?
죽어버려. 너덜, 너덜크. 얘 이제 죽겠는데? 나를 기억하느냐, 달크타이. 다른 우리 형제들은 다 지금 쓰러졌어. 후회하지 마! 무난하게 공격으로 돌격으로 반격으로 자 이제 똑같죠? 돌격으로 왜! 나 돌격인데! 자 이분 안 죽었네? 슈퍼파워 그거 안에서 아직 무당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까 공격 공격했죠? 여기까진 맞아요. 됐죠? 서로 하고 아까 돌격을 얘가 반격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반격을 안 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공격, 공격에 공격, 방어. 아 서로 방어? 또 방어. 그쵸? 요 자식아, 공격은 방어야 이 자식아. 그리고 돌격하면은 이거 하겠죠? 반격, 반격. 그리고 공격, 공격, 액션 캐가. 그리고 공격 액션 캐라. 2연속 필살기네. 근데 어차피 이거 다시 하려고 했어요. 안 죽어가지고 크리가 안 터져서. 아시죠? 아니 반격이 일반 공격에는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크리로 죽일게요. 크리. 자 괜찮아요. 어차피 물음표잖아. 그죠? 물음표니까. 자 질코타이. 확실히 질코타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명장이에요. 공격 공격인데 계속 공격 공격이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방어 한번 해주면 이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돌진할 수도 있지만 공격. 그쵸? 반격을 해놨겠죠? 저 터지고 여기서 반격. 능구랭이처럼. 그리고 여기서 또 돌진할 거란 말이야. 반격. 그리고 액션 쾌감. 아니 반격이 그냥 공격한테 죽어요. 그래서 아까 반격할 거 대비해서 그냥 가서 톡 치고 왔잖아요.
일단 놈이 떨어뜨린 화를 챙겨야겠구만. 주베 획득함. 주베. 책략. 견고. 뒤늦은 견고. 그리고 얘는 올라찌가. 아는 못 움직이는 올라찌가 때리고 가서 개패구에. 주동 공격으로 개패구에. 얘는 막혔으니까 여기로 돌아가고요. 어! 깨어났어요! 아 왜 지금 깨어나? 얘도 깨어났네? 때리고 반격하면 또 때리고. 들어가서 질코타이. 질코타이 됐다. 도구 콩. 티라운만 있으면 돼요. 콩주맨이 있기 때문에. 크리 터졌네. 적은 소수다. 깨요. 티라운만 있으면 깨요. 무적이에요. 콩주맨이. 매기고 두 번 때리기로 잡아야겠죠?
필살기 생겼죠. 개새다 진짜. 티어 푸늑? 노노. 아 푸늑 할걸 그랬나? 아 푸늑 할걸. 그럼 티라운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달크 따위 각오는 됐겠지. 토서 티라운 칸이래. 태무게는 C포장이지만 티라운은 백고장이라고요. 시작했다 또. 너덜지 너덜지부터. 아니 이거 미친 박수무부터 잡아야지. 박수무 필살. 필살. 세 번 때려버리기. 왜? 삼격인데 왜? 티라운이 돌면서 다 털고 있어요. 앞으로 세.. 아 맞네. 삼격은 앞으로 세 칸이네. 아 이거 지원 공격 그거 한 거죠? 유도한 거죠? 이놈아. 아. 콩 먹고 밀 먹고. 티라운 보병인데 보병들이 아니에요. 필살!
아 그러네. 필살 쓸걸. 아 몰라 끝내. 일단 피해보도록 하지. 인식표 한 개.